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민법 시간이죠? 예, 괜찮습니다. 안 들어오셔도 관계없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 시간입니다. 제 1차 과목이죠? 법이고요. 저는 심의영 선생입니다. 예, 여러분하고 이제 민법, 민사특별법, 요걸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시험에 관해서는 수업을 조금 하셨을 테니까, 전체 1차의 제2 과목이죠. 1차의 2교시 과목입니다. 제2 과목이에요. 물론 이제 한꺼번에 같이 보죠. 뭐, 1차의 제2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총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34문제는 민법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6문제는 민사특별법에서 나오죠. 이제 민사특별법 이건 이제 5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민법 34문제는 민법 총칙이 있어요. 이 민법 총칙은 민법 제1조부터 184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법 103조부터 시험 봐요. 3조부터 154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죠. 물권법인데 이 물권법에서 물권법은 질권만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14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중에 계약편이죠.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이에요. 이 계약법도 15개 계약 중에서 3개만 우리 시험으로 봅니다. 15개 중에서 3개만 시험 보는데 여기서 한 10문항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전체 3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물론 한 문항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 정도 문항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시험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권법이 양이 가장 많아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총칙이라고 하는 건 물권이나 채권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총칙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총칙을 모르면 물권 채권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도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물권 채권을 잘 알면 또 총칙을 제대로 또 잘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민법은 제1조부터 1118조까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결하면서 앞뒤를 연결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뭐 이렇게 써드리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쓰라고 하는 정도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실제로 안 쓰시고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에다가 제가 요것만 더 추가하세요 라고 하는 것만 쓰고 웬만하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거 그냥 이렇게 나온다. 조금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민법 책 중에서 여러분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3조가 권리의 변동이에요. 자, 법이라고 하는 거요. 지금 우리 법 과목을 공부하는 거니까 법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건 법과대학 처음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총칙을 배워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법을 배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삼수변,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삼수변에 갈 것자 이게 합쳐져서 법이 된 거죠. 물이 흘러가는 이치가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 자연의 섭리가 모여진 것이 법인데 이 법은 로마 시대 이후에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공법하고 사법, 뭐 사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한 발음은요. 사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공법은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규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규제한다의 의미는요. 밑에 것이 윗분을 규제한다. 규제하려면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죠. 왜
아래 개념이 상위 개념을 규제하려고 드느냐라고 하는데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공법인데요. 자,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을 규제하려면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이 공법이거든요. 거기는 법률 규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법에 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도 되는 겁니다. 법에 10m까지만 허용하겠다 그러면 10m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이제 법률 규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사법은 사인과 사인이 서로 거래를 할 때, 사인과 사인이 서로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인과 사인이 뭐를 거래할까요?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규범의 총체를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인과 사인이 뭐를 거래하느냐? 사인과 사인은 재산을 거래할 겁니다. 재산을 거래해요. 이 재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 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인을 갑이라고 부르고 이 사인을 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재산을 을하고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 사법이다. 그럼 재산을 거래할 때 여러분도 재산이 있으시죠?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구하고 꼭 거래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거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래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 정해진 그 사람하고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누구하고 거래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래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거래할 건지 안 할 건지, 거래할 거면 누구와 거래할 건지, 또 어떤 내용으로 거래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할 건지, 이거 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간의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그 의사는 자유롭게 결정된 자유의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요. 사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유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뒤로 가면은 이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된 걸 의사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체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을 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법, 일반법이다라고 할 때 그 일반의 의미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이 일반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일반의 의미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할 때, 아이, 그거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값어치가 없고 싸구려 같다라고 하는 느낌도 주지만,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나 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의 의미가 흔하고 흔해서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모든 거래관계, 어떤 형태의 거래관계든지 다 적용되는 법이다. 사인과 사인이 재산을 거래할 때 어떠한 거래 형태든지 민법은 다 적용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민법의 핵심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민법은 역으로 찾아 들어가면요, 개인과 개인이 재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법의 핵심은 결국은 재산에 관한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재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산의 개념은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과거, 아주 과거의 재산의 개념은 아마 노비 또는 노예라고 하는 명칭에 의해서 사람도 재산의 개념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사람은 재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재산은 현대 거의 모든 국가에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해서 재산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정해놓은 법, 그러면 이걸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고, 그 채권에 관한 법을 채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권법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정해놓은 법이다 라고 해서 물권법. 채권법은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라고 해서 채권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 개념을 잠깐 보시면, 자, 필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도 이거 쉽게 이해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잘 째려보고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가진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가진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리의 주체일까요? 권리의 객체일까요? 우리는 권리의 주체겠죠? 우리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 행사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익을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 행사의 대상물을 뭐라고 할까요?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객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적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다른 과목이 아니고 민법은요, 적지 않으셔야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적으면서 내 말을 놓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 적으셔야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거 장담합니다, 제가. 적으면 계속해서 적어놓고 뒤에 가면 앞뒤가 계속 헷갈려갖고 더 어려워집니다. 제 말씀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가진 인이, 인은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민법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 특히 중개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자연인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사람이죠, 사람. 자,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 지배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인 인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여러분 볼펜이면 볼펜, 여러분 책이면 책, 여러분 의복이면 의복, 여러분 가방이면 가방, 이게 다 물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건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공부하고 있죠? 물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대상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권리를 뭐라 그래요? 지배권이라고 하고 이걸 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이렇게 우리 민법상의 용어로 해버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은 내 필기구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간섭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필기구 여러분이 쓰고 있는데 옆 사람이 쑥 뺏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내놓으라고 하죠. 아, 난 필기구 또 있으니까 저걸로 쓸 거야. 이거보다 일단 왜 내 거 가져가? 그래서 눈 부라리고 내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죠? 물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즉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혼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암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민법을 암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머지 과목 있죠? 부동산학개론, 그 다음에 2차에 가서 2차 모든 과목의 암기사항보다 민법 하나의 암기사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 암기해서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암기해갖고 맞을 수 있는 점수는 30점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제가 암기하려는 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물권이고요. 그럼 채권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채권은, 자, 채권자인 권리의 주체가 또 다른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급부 청구권을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급부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편의상 을이라고 갖다 붙이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야, 너 나한테 줄 거 빨리 줘. 예, 줄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급부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말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급부. 나한테 줄 거 있으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걸 뭐라 그래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재산이고 이것도 일종의 재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핵심 내용은 재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재산을 가진 자가 이 재산을 구성을 했답니다. 그럼 이 재산을 평생 죽을 때까지 또 하늘나라 갈 때도 이 재산을 다 가지고 올라갈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이 재산을 누군가가 승계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승계받는데 그 승계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가족이 승계받죠. 배우자나 자식들이 승계받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승계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냐면 가족법이었던 거예요. 이 가족법은 어떤 자들이 친족에 해당하고 그래서 친족법이고 그 자들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재산을 승계받는다라고 정해놓은 게 상속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이 재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핵심 내용은 재산법이 된 것이고 재산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분류했지만 현재 모든 나라에서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걸 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들을 정해놓기 위해서 가족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 여기에도 권, 여기에도 권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권이 뭘까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리요. 여기에도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소멸한다. 여기도 권리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변경되다가 어떻게 소멸한다. 여기도 결국은 친족 간에는 가족권이 생기죠. 친족 간에는 가족권이 생겨요. 또 그네들은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전부 다 권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도 권리, 여기에도 권리, 여기에도 권리, 여기에도 권리가 이렇게 잔뜩 있는데 여기서도 모든 내용이 중복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어려워져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통점들만 뽑아서 한 군데 정해놨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칙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다섯 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다섯 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 총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총칙은 어떤 내용? 제가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 힌트 분명히 줬고요. 그런 걸 자꾸 회상해 내셔야 실력이 늡니다. 암기해갖고 절대 안 됩니다. 총칙의 내용은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에도 권리가 있고 여기에도 권리가 있고 여기에도 권리가 있고 여기에도 권리가 있는데 여기 모든 군데에서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소멸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 공통점만 쏙 빼서 여기다가 정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름 불렀다고요? 총칙이라고 불렀어요. 민법 총칙. 그럼 민법 총칙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 총칙의 내용은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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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만 뽑아서 민법 총칙에 갖다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의 내용은 권리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민법 그래놓고 권리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이 총칙을 민법 통칙이라고 해서 이 법은 민법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놨어요. 그게 민법 제1조예요.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이건 치험법이 아니니까 가볍게 보세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해서 민사와 관련돼서 분쟁이 됐을 때,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찾아봐라 라고 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는 법률, 관습법, 조리가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거래할 때도 제일 먼저 법률에 맞춰서 거래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에 맞춰서 거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에 맞춰서 거래하는 건 판사들이 지금 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치고요.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 재산권을 막 남용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요즘에?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갑질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 재산권 남용하는 걸 갑질한다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민법 제2조에 나와 있어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전부 권리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권리. 그래서 민법 제3조부터 민법 제184조까지가 다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의 주체는 조금 아까 제가 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인. 그 인은 우리 같은 사람인 자연인하고
또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법인?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그 법인도 권리의 주체인데 그 법인 중에 상사법인은 상법에 적용이 되고 우리 민법에 적용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 있죠? 비영리법인만 우리 민법에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요. 그 인이 있고 권리의 주체는 그리고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의 객체는 우리 총칙에는 물건에 관한 것만 정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라고 하는 게 권리의 변동인데 그래서 민법 총칙은 통칙과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이 권리의 주체가 누가 되고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권리는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권리의 변동 103조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 드린 것도 103조 권리의 변동부터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안 나오느냐? 앞에 있는 내용이 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 공부하면서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나와도 답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하는 게 낫지 이걸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빼버렸고요.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될 때도 권리 변동의 원인이 둘 사이에 이렇게 어떤 거래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거래라고 하는 걸 했죠. 여러분도 거래 같은 거 해보셨나요? 거래 많이 해보시죠? 예, 슈퍼 가서 물건 사는 것도 다 거래인 거죠. 그 거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 거래를 우리 법률적으로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쫓아해 보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행위의 95%는 계약이에요. 법률행위의 95%는 계약입니다. 이 법률행위는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건데요. 법률행위는요. 의사표시가 하나만 가지고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고요. 의사표시 몇 개요? 하나. 하나만 가지고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단독행위. 왜 단독행위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성립한다 그래서 단독행위, 단독이다. 그래서 이게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형성권이라고도 해요. 쫓아해 봅니다. 크게 형성권. 형성권은 말 그대로 의사표시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걸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표시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단독행위라고도 한다고요. 제가 금방 얘기한 얘기 금방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연결시키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독행위도 있고요. 또 95%의 법률행위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몇 개의 의사표시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자, 보세요. 여러분 계약 많이 해보셨죠? 오늘은 계약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오늘 계약한 거 뭐 혹시 없나요? 오늘. 그치, 슈퍼에 가서 물 사는 것도 계약이죠? 자, 차 가져오셨어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차 가져오셨어요? 그럼 여기 주차비 냅니까? 주차비 안 냅니까? 4시간 넘어가면 주차비 냅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4시간까지는 내가 그냥 쓰고 4시간 넘어가면 돈 내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걸 그래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는 4시간까지는 무료로 제공할 테고 4시간 넘어가면 부과하겠다라고 승낙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4시간짜리 주차권을 주나요? 그럼 4시간이 넘어가면 별도로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 주차장은 그러네요. 자, 방문 고객은 사무실에서 주차증을 받아오면 4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줄 거고 4시간이 지나면 그 주차증이 있어도 이용 대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의사표시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차를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버스 정류장에 또는 전철역 앞에 서 있답니다. 아니, 전철이 여기 쪽에 없나요? 아니면 기차역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기차표 끊었겠죠? 기차표를 끊었다는 얘기는 내가 기차표를 끊어서 여기 서 있으면 차가 와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청약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차가 와서 타라고 세우는 이유는 그래 태워다 주겠다라고 승낙을 한 거죠. 이 모든 게 다 계약인 거예요. 수포에 가서 물을 삽니다. 물을 사서 이 물 얼마입니까? 예, 1,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 내고 물을 사오는 거 있죠. 이것도 다 현실 매매로서 계약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시간이 되면 강의하러 오겠다라고 여기 학원 측하고 약속이 돼 있었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두 개의 의사표시가 여러분은 강의를 듣겠다, 나는 강의를 하겠다라고는 서로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 행위 그러면 95%가 계약이니까 그냥 계약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계약 그래도 관계없다 그랬죠. 그럼 계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할까요? 계약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계약은 다른 말로 합의, 약속, 약정 이런 말로도 쓰이는 겁니다. 자, 친구하고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 약속, 약정 이게 다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할 때는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서 법률 행위를 해서 계약 아니면 단독 행위라고 하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도 있는데 이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건데 권리가 변동이 되는 이유는 둘이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도 있고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누구에게 승계가 되죠? 가족에게 승계가 되죠? 왜 가족에게 승계가 됩니까? 가족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는 1.5를 받고 나머지 비속들은 1, 1, 1 이렇게 받는다고 가족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르겠지만 당사자가 의사가 없었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하나씩 발생, 변경, 소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만 들어가요. 103조부터 154조까지가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고 155조부터 184조까지가 법률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요구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총칙에서요. 자, 요구서부터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권리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원인이 둘 중에 하나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인데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은 전부 법률 규정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권리 변동의 원인은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의 원인, 물권 변동의 원인은 몇 가지일까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한두 끝도 여기서도 암기하고 여기서도 암기하고 여기서도 암기하고 다 암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지금 제가 처음부터 설명한 걸 한번 다시 응용을 해볼게요. 민법 총칙은 권리에 관한 것을 주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을 공통적인 걸 뽑아서 총칙에 갖다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총칙은 그래서 주 내용이 권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총칙의 권리 변동의 원인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물권도 권리잖아요. 그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죠.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그럼 가족법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상속법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도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몇 가지입니까?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그걸 여기서 배우는 게 총칙에서, 여기서 공통점을 총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원인이다라고 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 한 가지가 법률 행위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뭐다?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인데,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을 공부할 건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의 변동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리의 변동인데, 이 권리의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권리는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이 권리가 생물체가 아닌데 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 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발생, 변경, 소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원인은 제가 막 조금 아까 지우기 전에 권리 변동의 원인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률 행위라고 얘기했죠? 법률 행위고, 또 한 가지는요,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인데,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어디에 다 정해져 있다? 법률 규정에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겠죠. 그런데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민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재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민법이 필요한데, 재산은 내 재산이죠. 내 재산. 내 재산을 거래합니다. 거래를 꼭 합니까? 누구하고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누구하고 거래할 건지 이것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거래할 건지 이것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래하고자 하는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이런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의사표시입니다. 물론 의사표시만이 법률 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금방?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는 무효라 그랬습니까? 존재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다시요. 다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던지고 잃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내 말을 듣는 것 같아도 적다 보면은 내 말은 제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지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효다 유효다 따질 수 있나요? 존재하고 있어야 무효인지 유효인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성립 부존재인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의사표시 필요 없습니다. 의사표시 필요 없고
기타 법률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매매하려고 한번 볼게요. 매매.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을과 2억 원에 매매하고 싶은 거예요. 매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갑이 을에게 사실래요? 라고 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청약을 하겠죠. 얼마에? 2억에. 그랬더니 얘가 사겠소? 라고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팔겠소? 사겠소? 라고 하는 얘기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갑이 을한테 2억 원에 팔겠소? 그랬더니 을이 2억 원에 사겠소? 라고 해야만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죠, 지금?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잖아요. 무슨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요. 팔겠다고 했으니까 매매가 성립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얘는 얘한테 만약에 다음 달 1일 날 주기로 했대요. 매매 계약을 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갑은 을한테 다음 달 1일 날 뭘 줘야 돼요? 재산권. 매매했으니까 뭘 이전해 주면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줘야 됩니까? 2억 원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을 줘야 되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의무만 생겼어요? 아니면 권리도 생겼어요? 이행하기로 한 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지만 그와 반면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생겼죠. 매수인은 이행하기로 한 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지만 동시에 뭐가 생겼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버렸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권리가 하나씩 발생했죠. 대금 청구권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겨버렸잖아요. 발생해버렸죠.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잖아요. 무슨 의사표시? 팔겠소라고 하는 의사표시, 사겠소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다 보니까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가 성립했다고요?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렇죠? 매매 계약이 성립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대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하나씩 발생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요. 이게 법률 행위에 의하는 건데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가 하나씩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차를 세워놨는데 옆집에 어떤 친구가 가만히 세워놓은 내 차를 휴대폰 보고 운전하고 가다가 쿵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찌그러졌습니다. 옆에 사는 애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와서 쿵 받았다 그랬죠? 잘 세워놓은 차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뭐 의사표시 같은 거 했나요? 내 차가 찌그러지면 걔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애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생활, 민법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사실들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잘 세우는 내 차를 옆집 사는 사람이 휴대폰 보고 운전하다가 쿵 하고 받아서 옆에 찌그러졌다고요. 그러면 아유 뭐 흔차인데 찌그러졌으니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순진하다. 고치고 끝나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찌그러졌으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는 둘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생겼나요? 법률행위 안 했죠? 법률행위 안 했는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게 불법행위인 거예요. 그럼 불법행위를 했으면 불법행위자에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법률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둘 사이에 어떤 의사표시는 없었죠. 그런데 세워놓은 차를 옆집에 사는 애가 차 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를 통해서 내 차를 받아서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럼 사고가 하나 생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고가 생기니까 법률 규정에 그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정해져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의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정해놨죠.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법률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그 불법행위라고 하는 사건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권이 하나 생기기도 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권리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인데, 법률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기타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의사표시는 없이 기타 여러가지 사실이 법률규정에 부합이 되면 법에 정한 대로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야. 딴 걸로 하나 해볼까요?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면 아버지 재산은 누구에게 승계됩니까? 가족들에게 승계가 되죠. 아버지가 사망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의사표시입니까? 의사표시 아니죠.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이 발생하면 상속법에 정한 대로 상속인들에게 뭐가 생겨요? 상속권이 생겨버리죠.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권리변동의 원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용을 붙인 거예요. 얘네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요건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거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한쪽 구석에다가 그려놓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그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적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을 거고요. 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여기다가 정할 겁니다. 적어 놓을 겁니다. 저기 다 있는 내용이죠. 권리 변동의 원인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칠판에 적어 놨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 해봅니다. 크게. 법률 요건. 다시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그렇죠, 행위죠. 법률 행위고 그 하나는 뭐지요? 그렇죠,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고요.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저기 보세요. 법률 행위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의사표시 필요 없이 기타 여러 가지 사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사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된대요. 아니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됐답니다. 그럼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권리가 변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실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칠판에 뭐라고 써놨죠?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물을 뭐라고 불렀죠? 예, 법률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민법을 공부하면서 민법 총칙에서 필요한 용어는 이 정도면 끝입니다. 지금 용어지 펼쳐놓고 계시는데 민법에서는 이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용어들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권리가 하나씩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 즉 권리가 변동하게 된다.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법으로 정한 대로 권리가 하나씩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 이 말은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권리 변동으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럼 칠판에 있는 내용 가지고 칠판에 눈 뜨고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칠판에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지 의사 표시 자체가 법률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요. 갑이 을과 갑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사실래요? 라고 청약을 하게 되면 이게 의사표시죠. 그럼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겠소? 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2억에 팔겠소? 라고 했는데 나는 1억 8천이면 사겠소?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냐고요. 계약이 얼마에 성립해요? 그러면 갑은 2억에 팔겠소? 라고 했는데 을이 1억 8천이면 사겠소? 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하죠. 이거 어떻게 계약이 성립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갑이 아 무슨 2억짜리를 1억 8천을 얘기합니까? 그건 너무 많이 깎는 거 아니에요? 1억 9천이면 그럼 팔겠어. 그랬더니 을이 그래 그럼 1억 9천이면 사겠어 그랬잖아요. 오 그러니까 갑이 한 청약과 을이 한 승낙이 청약과 승낙이 있었던 사실만 가지고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야.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니까 그때 성립하는 게 뭡니까?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계약으로 정한 날짜에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 얘는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이 권리가 하나씩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법률 행위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사실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법으로 정한 대로 권리가 발생하는데 세워놓은 차를 옆에 사람이 와서 받았대요. 받았으면 그건 의사표시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법에 정해놨고 그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뭐가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하나씩 발생하게 되는 거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은 뭐를 만족시켜요? 법률 규정에 상속법을 만족시키죠. 그럼 상속법에 정한 대로 배우자는 1.5, 자식들은 1.1.1 법으로 정한 대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름대로 조금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책으로 한번 볼게요. 책으로 보시면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권리 변동. 거기 있는 내용 옆에다 그냥 하나 쓰세요. 권리 변동은 아 거기 밑에 보니까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인가 위에 예에서 그 보이시죠? 거기에 권리 변동은 찾았나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위의 예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 보니까 줄칩니다. 거기서부터 권리 변동은 그 모습이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난다. 보이셨습니까?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리의 이와 같이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뒤에 보면 이러한 권리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 원인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거기까지 좀 줄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권리 변동의 모습부터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